정말 모델과 좀 코스를 꾸면서 정규성 선수가 다시 청주총에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성에 와서 경기를 보니까 빨리 여기서 경기를 뛰고 싶다는 마음뿐이고 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다녀온 소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고요. 네, 눈 감았다 까니까 제대한 것 같고. 네, 군대에서 일단 좋은 추억만 있어서 정말 이제 잘 다녀온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군인 시절에 우리 전주성과 팬분들, 전국이 가장 그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단 전북이랑 경기를 하면서 제가 두 번 전북이랑 경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주 이제 전북한테 경기를 계속 보면서 아, 나도 빨리 전화가 경기를 뛰고 싶다, 팬분들 앞에서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규성 선수의 올해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이제 전북에 돌아와서 1위 탈환해서 우승하는 게 목표고, 전북현대라는 그 이름으로 카타르 월드컵 진출하는 게 가장 큰 꿈인 것 같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규성 선수의 목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1년 6개월간 전북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규성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조규성 선수가 과연 컴백을 했을 때 몇 번을 갈지 궁금할 텐데, 자, 우리 조규성 선수에게 유니폼을 우선 전달하고요. 한번 포즈를 취해 주시죠. 자, 아, 역시 조규성 선수가 이 녹색 유니폼이 가장 잘 어울리고요. 자, 조규성 선수의 준비한 수업들